안녕하십니까? 의자. 네. 여러분,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까? 아니면 도둑놈들, 깡패들 두목 뽑는 선거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나라를 망친 여야 공동 법제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자기네 호신용 대통령을 뽑는 사기팔입니다.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 쓰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 쓰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일 것입니다. 좌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인지 보여줍시다, 여러분.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가 돼. 대단하십니다, 그죠? 오늘 에더볼륨 한번 볼까요? 우리의 정말 보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윤석열이라는 자가 지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보겠다 개똥같은 소리를 하는데 45년형을 구형하고도 윤석열이한테 가서 대통령 좀 돼주십시오, 정권교체만 하면은 나라가 다 살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풀어놓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놈 한 놈도 없이 다 입 닫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 대통령한테 최순실이 딸한테 말 세 마리 빌려줬다고 삼성을 묵시적 정탁으로 묶어가지고 말 갈리까지 갈리비까지 포함해서 79억 가지고 대통령을 45년 때린 자입니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거짓의 나라로 가로되고 대한민국은 뿌리의 나라로 가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거짓 뿌리의 나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말뚝을 악법을 만들어서 말뚝 박고 말뚝 박고 말뚝을 박아놨는데 윤석열이 같이 그렇게 용기 없는 자가 그 말뚝 뽑을 수 있습니까?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이 살리기 위해서 조국 수사했다고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솜에다가 왕자나 쓰고 다니고 판단력이 없고 용기가 없고 리더력이 없으면은 대통령을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민 70%가 특검해라 대장동 특혜에 설계를 한 놈이 도둑놈이고 돈을 만든 놈이 도둑놈 아닙니까? 돈을 나눴다는 얘기하지 말고 돈 만들어 놓은 놈이 도둑놈 아니에요? 윤석열이하고 원고 없이 5시간만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붉은 공산사회주의자, 자생 붉은 사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놈들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자식들 공부시키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서민과 우리의 자영업자를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가? 국민들께서 깨달으셨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쳐봅시다! 네!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